날이 포근해지자 미세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기정체로 어제 쌓인 먼지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KF80 이상 마스크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아침부터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양이 적기 때문에 먼지를 해소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오늘 큰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4도 정도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도에서 8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0도에서 13도 분포로 포항과 경주에만 어제보다 5도가량 내려가겠고요. 영덕과 울진 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8도, 독도 1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2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텐데요. 특히 토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